자, 지금부터 우리에 대한 문제를 한번 내볼게. 가끔 밤에 잠이 안 오고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잖아. 그럴 때마다 잡생각이 사라지게 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어. 에이, 야, 그거 너무 세다. 여사고. 그만해. 무슨 생각들을 하는 거지? 잡생각이라면 정답. 정답. 잡생각이 들 때는 인터넷을 킨 다음에 멤버들 기사에 욕을 해. 내가 악플을 단다고. 악플을 달아. 그러면서 고소해야 하는 거야.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잠이 안 온 거를 안 오는 거를 랩으로 가사로 써. 이건 정답이 아닌데 그럴 때도 있긴 해. 그렇지. 정답은 아니야. 행동적인 게 아니야. 제가 그림을 잘 그린단 말이야. 그래? 정답. 위너 멤버들을 딱 그려놓고 한 명씩 지워서 결국에 내가 솔로로 가는 과정을 계속 생각하는 거야. 한 명씩. 아니야. 더 큰. 더 큰 그림? 네가 더 그린 그림? 그림 정답! 더 큰 그림이면 이제 태양 선배, 뭐 다른 선배들을 하나씩 지우고 그러다가 네가 YG에 우뚝 솟는 상상을 하면서 마지막은 이제 회장님을 지우는 거지. 마지막은 이제 그렇지! 그렇지! 내가 저 자리에 가겠어. 이야. 아니면 잡생각을 사라지게 하려고 그 생각을 계속해. 그 안 좋았던 그거를 계속 생각해. 지칠 때까지. 너무 우울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 받아줘서 고마워. 야,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너 하나 신경 쓴다. 아무도 신경 안 쓰면 될 거야. 그 말은 꼭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너 없었으면 너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었어. 너무 우울해져 그러면. 근데 이렇게 그리는 건 맞아. 그려? 뭐 잡생각을 버리는 거야. 잡생각을 버리고 난을 치나? 뭔가를 그려. 휴지통. 정답. 휴지통을 그려. 휴지통에 정답! 버리는 거야. 정답! 휴지통에! 쓰레기! 쓰레기를 그려. 휴지, 버릴 것들, 쓰레기를 그려서 그거를 나중에 쓰레기통에 버린다. 정답! 비슷해서 이런 거 같다. A4용지에 머릿속에는 잡생각을 써. 그렇지, 맞아. 그런 다음에 그걸 휴지통에 버려! 정답! 진짜? 와우! 아니 근데 그게 실제 그림이면 그 생각이 버려져? 어려운데. 그러니까 자기 전에 뭔가 안 좋은 생각이 들면 거기로 계속 빠지면 결국 악영향은 나한테 오는 거니까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이미지로 그냥 종이를 이렇게 만들어. 그냥 그걸 그냥 푹푹 찢어서 휴지통을 만들고 거기다 이렇게 버려. 그냥 머리를 쓰레기통에 넣어놓고 있으면 안 돼? 최근에 그냥 이게 한 시간만? 왜냐면 민호가 얘기했는데 지금 장훈이도 100% 이해할 거야. 막 운동선수들은 이런 상상의 그림을 많이 그려야 돼. 이미지 트레이닝. 왜냐면 샤바로 올라갈 때 이 아드레날린이 막 생성돼야 되거든. 막 여자친구 없는데도 여자친구 가상 여자친구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막 행복한 일을 상상해. 그럼 막 기분이 막 좋아지잖아. 그 상태로 시합 쪽 올라가는 거야. 이미지 아니, 트레이닝이 그리고 대부분의 음악 프로듀서들도 머릿속에 먼저 상상으로 그 그룹을 만들어. 그런 다음 이 상상으로 만든 그 그룹에 맞는 사람들을 오디션을 통해서 뽑아. 나도 종이로 적진 않지만 나도 그렇게 상상을 자기 전에 항상 많이 하고 특히나 이제 뭐 공연이라든지 그렇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무대에서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계속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하는 거지. 오늘 녹화도 상상했겠네 그러면. 오늘 녹화는 상상이 안 되던데. 멋있죠? 상상이 불가능하지. 상상이 안 되지. 상상을 할 수 없지. 민호는 했을 것 같아 상상을. 나는 사실 상상을 했는데 이게 뭔가 아까 좀 서운했어. 호동이한테. 얘기해 다. 아니 내가 원래 아는 형님 되게 좋아하는데 그 정용화 형이 나왔을 때 아 그 차이가 있었다. 딱 나오자마자 영화야 내가 당색 이렇게. 맞아. 이게 누구? 내 동생! 난리 났다 오늘 내가 볼 때 난리 났어. 나는 딱 그거를 계속 상상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거 하려고 딱 상상했는데 딱 왔는데 그냥 아니 그 뒤에서 얘기하고 들어오기 전에 야! 동태야! 동태? 나를 왜 이렇게 안 반겨? 알았어. 자기소개 레고. 들어오기 전에 민호가 되게 뭐랄까 좀 든든해 하더라고. 그러니까 호동이랑 수근이 형 친하니까 오늘 되게 편하게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오히려 약간 좀 긴장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챙길 거 같아. 아 나는 민호야! 뭐냐면 근데 영화가 왔잖아. 영화야! 우리 영화야! 했는데 너무 그러니까 영화가 힘이 들어가가지고 또 어려워하더라고. 근데 이거를 민호가 얘기하고 풀고 간 게 너무 잘한 게 내가 옛날에 민수 형님한테 이걸 똑같이 당한 적이 있거든요. 뭐로? 내가 가수 연습할 때 완전 그냥 평범하게 청소하던 시절이야. 근데 그때 민수 형하고 심신 형이 왔어. 그래서 민수 형이 나한테 너무 잘해준 거야. 하찮은 그냥 거기서 음악 배우겠다고 청소하는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1박 2일을 같이 지냈어. 그리고 나중에 룰라가 됐어.
찾아간 거야, 민수 형을. 룰라이들한테 자랑하고 내가 민수 형이랑 얼마나 친한지 보여주겠다고. 문 딱 열고 형님 안녕하세요, 저 상민입니다 그랬더니 네 뭐야? 그랬어요? 누군가. 내가 정말 애들을 데리고 가서 인사를 내가 그전에 자랑을 얼마나 했겠어. 누군가. 정말 이렇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선민입니다 이랬더니 에이 그 뭐라 그랬어. 와 여기서 아 예 안녕하세요. 빨리 대처를 해야 되잖아. 누군가. 이번에 데뷔한 룰라라는 가수입니다. 네가 말하는 룰라가 뭐시냐.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얘기하고 친해져가지고 막 좀 그랬죠. 근데 이거 되게 좀 이거잖아. 그치? 결국에 형이 말하는 팩트는 호동 형이 잘못했다는 얘기네. 많이 잘못했네. 그렇지. 아 근데 더 나를 생각해 주신 그런 건 몰랐었네. 아니야, 네가 아직 저 호동 형을 속 깊이 몰랐어. 아니 그냥 네가 방송에서만 보고 같이 녹화하고 이렇게만 봐서 그런데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걸로는 그런 마인드는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탑3야 되니까. 그럼 탑3든. 사실 근데 우리가 서유기에서는 사실 방목형이야. 너무 아끼고 이렇게 막 챙겨 그러잖아. 너무 아껴도 이상해요. 그럼 프로 나빴어, 프로. 내가 쇼미더머니에서 태양이랑 같이 겁이라는 노래 부른 거 알지? 아, 그거 태양이 다 했지. 그때 무대를 하면서 좀 당황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정답!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해. 마이너 무대잖아. 막 슬프게 이제 랩하고 있는데 태양이 이제 에! 하고 나오니까 막 그때서야 관객들이 처음에는 그랬어? 그랬어? 와! 태양이다! 난리가 난 거야. 경훈이 이 노래 알아? 겁? 알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불러봐. 겁쟁이 부르지 마. 에요? 내가 돌아갔대 띠레뚜따빠따. 아니야, 태양이 나오는 아니, 거 봤어. 아니, 알기는 아는 거지. 그때 해서 그거 약간 그 막 부모님이 있는 데서 공연한 거 그랬잖아. 그거 봤어, 영상. 되게 멋있었어. 부모님이 아버지가 나오잖아. 막상 이제 무대에서 아빠를 보니까 약간 어색한 거지. 와, 진짜 깜짝 놀랐다. 정답! 일단은 내가 먼저 겁이라는 그 노래를 좋아. 한번 보여줄게. 진짜? 노래를 보여줄게. 그러면 감이 올 거야. 가사도 좋고. 뒤돌아봤을 때 생각보다 멀리 와 있었어. Yeah, yeah. 뒤돌아봤을 때 yeah. 생각보다 멀리 와 있었어. 난 혼자였고 문득 겁이 났지. 내가 날 봤을 때 지쳐있단 사실 몰랐었어. 난 외로웠고 문득 겁이 났지. Hey. 멈추지마 나 아직 할일만 나 뒷바라지 하는 부모님의 사진방 넌 동생들의 거울 이제 가족들의 별 네가 잠을 줄여야만 그들이 편하게 숙면 야이 나 티 좀 내지마 마음 단단히 먹어 알아 외롭지만 견뎌내야 돼 눈물을 흘리는 사람과 똑같이 치고 다시 들어 책임감 Let's get it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억지로 눈을 부릅뜬걸 그냥 겁나서 덜컥 겁이 나서 그래 에이요 아무 말도 하기 싫었을 때 일부러 목소리를 높인걸 There's no other reason 겁이 나 난 겁이 나 yea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목소리 하나 오 베이스 그 한 명, 열 명 되고 뭐 전체가 다 아니야! 정답! 이게 쇼미더머니가 위에 막 돈 올라가는 거잖아 이렇게 민호가 랩할 때는 막 100원, 200원 이랬는데 갑자기 태양이 나오니까 막 1억이 막 넘어가는 거야 그거! 아니야 정답! 무대에서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태양이 당황하는 모습을 그 태양 마이크에 건전지를 빼놓고 그걸 줬는데 근데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거야 마이크에서 성량이 뚫고 와 틀렸어 에이. 아버지한테 가서 막 불렀잖아 막 다 부르고 막 열정적으로 부르고 딱 봤는데 우리 아빠가 아니야 그래서 당황했어 껌껌해서 비슷하게 생긴 분 같아 아버지 부른데 아버지! 아버지! 누구
누구세요? 누구시죠? 난 네 아빠가 아니야. 야, 기분이 좋으셨겠다 그분. 아버지랑 관련이 있어. 아니 내가 이 겁이라는 노래를 잘 생각해봐. 정답! 슬프고. 정답. 네가 랩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다가갔어. 그래 아버지는 이제 아들이 오잖아. 그 준비를 하고 오신 거야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왔어. 그리고 안 왔어. 야 어떻게 내가 울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니? 비속 말로 아빠가 뭘 해야 되는지. 정답! 어떻게 정답! 해야 돼? 다시! 얘기 좀 해봐. 민호! 정답! 네가 생각했던 장면은 음악에서 아버지가 같이 울고 이렇게 좀 슬픈 장면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색한 웃음. 그래서 네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그림이 나온 거야. 정답! 제가 되게 슬플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그래. 오히려 그게 더 좋아. 감정 막 엄청 집중해가지고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하고 딱 갔는데 아버지 정답을 모르셨나 보다. 아버지 빼고 다 울고 계시고 아버지만 이렇게 웃고 계셨어.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무식하게 채찍 지금 카메라가 있는 걸 아버지가 그치. 아시니까 맞아. 이거를 내가 어떤 표정을 거. 어떻게 지어야 되나가 나는 아버님 더 리스펙이 아주 존경해. 아버지가 나도. 오히려 눈물 대신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웃어주시는 모습이 미소를 띄우신 게 아닌가.